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검 해체! 국검 해체! 탄핵하하! 탄핵하하! 허투루를 빌렸습니다. 글쎄! 감사합니다! 도이칠란트네 동포보수단체들이 합동으로 SN의 제도관인문화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두 번째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3월 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번 태극기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며 시작됐습니다. 이명수 행사 총괄 본부장 진행으로 김기수 박사가 개회선을 하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어 도이칠란트 3.1운동 기념사업회 성규환 회장이 연사로 나와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며 당연히 헌재의 각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이어 재향군인의 도이칠란트 지회 유상근 회장 마음으로 뜻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뭉쳐 나갑시다. 이영창 제도관인 총연합회 고문 영광스러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기를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정 전 고문님 감사합니다. 제독일 해병 전후의 서병수 회원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검 해체! 국검 해체! 탄핵하하! 탄핵하하! 오종철 전 제독 영남향후 회장 대한민국! 대한민국! 송기봉, 레클링하우젠 한인회장 김정은이 밑에 전부 다 나를 갖다 맡기는 결과가 나오죠. 글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자, 전 제도 한인 간호협회장 구속하라! 내란 음모, 촛불집회 선동자들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게이트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라. 조영수 도이칠란트 이북 오도민의 중앙회장 좌파 손석이를 즉각 구속하라. 고창원 파독세계산업전사 연합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부정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계수 박사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성토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못한 종북 내지는 간첩 집단이 통진단을 해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종교노총, 국정교과서 여기에 전력을 하고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조사도 해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탄핵 소추한 국회 해산, 편파 수사, 특검 해체, 조작 허위 보도 언론사 해체 및 구속 수사, 태블릿 PC 허위 보도 손석희, 남창 고영태 구속 수사 등을 외쳤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당연히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태극기 집회 200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손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 대한민국을 열창하며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순입니다.